16호 태풍 노루는 과연 또 한 번 한반도에 상륙할 것인가? 어제 21일 수요일 오전 9시에 필리핀 동쪽 먼 해상에서 발생한 95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 마커가 붙은 지 하루 만에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오늘 TD18W 열대저기압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열대저기압이 태풍이 된다면 16호 태풍 노루가 됩니다. 16호 태풍 노루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태풍이 될 27호 열대저압부와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 27호 열대저압부는 24시간 이내에 제15호 태풍 탈라스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며 72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15호 태풍 탈라스는 내일 23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 동남동쪽을 지나서 24일 일본 도쿄 남서쪽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호 태풍 탈라스와 16호 태풍 노루가 둘이 인접해 있다 보니 다시 둘의 진로가 상호 간섭하는 형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먼저 발생한 15호 태풍 탈라스가 북상하는 사이에 16호 태풍 노루는 정체하거나 남서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푸지와라 효과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며 곳곳에서 피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은 14호 태풍 난마돌의 중심거리와 가까워지면서 초속 30m 안팎의 매우 강한 강풍이 불었습니다. 김해시에서 골프장 철탑이 붕괴됐고 사천시에서는 빌라 외벽이 떨어졌습니다. 울산에서는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하였으며 부산에서는 빌라 외벽, 가로수, 담장 등 각종 시설이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